김복동 할머니가 먼저 2008년경에 제일조선학교를 찾아가요. 그리고 고교 무상화 반대 목소리를 일본 참여 의장에게 전달하고 굉장히 적극적 운동을 했어요. 그런 할머니를 그냥 치매 할머니가 되어서 유미양이라는 여자에게 끌려다닌 사람으로 취급해버린 것, 그게 검찰의 기소의 본질이었습니다. 얼마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여성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여성인권 피해자에 대한 하등의 존중감도 없는 활동가를, 무슨 피해자를 들추어서 유미양이 돈을 먹은 것도 아니고 조직에게 기부하게 했다. 그걸 언론에는 유미양이 먹은 것은 다고 보도하죠. 그죠? 여러분도 다가 유미양이 먹은 줄 알았죠?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선언이 정대협이 나비 기금을 만들었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여성들이 다 나비를 들고 있는 거예요. 콩고에서, 우간다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코소보에서, 이라크 야지디급 여성이, 심지어는 팔레스타인 무력 분쟁 속에서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서 선고 피해를 입은 저 여성에게까지 나비 기금, 김복동 기노노의 이름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백진아, 김복동 할머니가 사제에 있는 한국 군인들에게 우리와 같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 한국 군민으로서 여러분에게 사죄 드립니다. 이거 누가 드려야 될 사죄예요? 정부가 해야 될 사죄죠. 그죠? 정부가 해야 될 사죄를, 정부가 사죄를 안 하고 이 피해자들을 지금도 여전히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를 합니다. 아는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럼 정부도 해야 되겠지만 부산의 촛불행동이 베트남 참전 몇 주년 되었다. 혹은 그걸 넘어서라도 베트남 사람들에게, 베트남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국 군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에게 사죄 메시지를 내는 우리들의 행동,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다 라고 생각해요. 정경은 2014년부터 그 일을 나왔습니다. 와서 민간인 학살 피해 유가족들에게 자전거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올해 7월에 다시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대협 대표를 하다가 지금 국회에 이거 하러 갔는데, 사죄 받으러 내려갔는데, 사죄 하려고 갔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올해 봄부터 지금 베트남 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나비기금 요즘 저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장학금을 지원하러 봄에도 지금 7월에는 두 번째로 갑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기로독 할머니가 멋진 활동을 했어요. 평택을 갔어요. 미국 기지촌 여성들, 미국인들 미국 기지촌 여성들, 여성들이 너희들이 잘못한 거 없잖아. 너희들께서 그렇게 살고 싶었으면 게 아니잖아.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였다면 너희들이 그 피해를 입었겠어? 국가가 잘못했으면 지금부터 국가를 향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라고 해. 우리 역사를 부끄럽다고 숨기고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 내가 살아보니. 그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여기 여성들이 와서, 그래도 이분들은 벗었잖아요. 그죠? 요렇게 되고, 이분들 민주주의 분들이에요. 수요시에서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쓰거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얼굴을 다 벗고 직접 본인들의 역사를 연극으로, 영화로, 뮤지컬로 합니다. 그런 역사를 만드신 분들이 피해자의 연대였다는 것. 우리가 지침지고 있는 사이에 그런 피해자의 연대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하나, 김복동의 날개는, 김복동의 나비는 제1조선학교를 찾아갑니다. 일본 오사카 도쿄 제1조선학교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도 조국이 있어.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오사카에 가서, 도쿄에 가서 그 얘기를 해야지. 너희들에게는 조국이 있어. 조국이 없는 게 아니야. 이 할미가 너희들을 지원할게. 일본이 차별한다고 서러워하지 말아라. 저까지가 통일되면 우리 저거 다 와버리지 뭐. 저기 비무장지대에 집 쫙 지어가지고 제일동포들 다 그쪽으로 오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일동포들을 다 웃겨주십니다. 그 차별이 서러워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 할미가 직접 가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그래서 김복동의 희망이 만들어져서 2018년부터 제1조선고등학교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조선대학교 아이들에게 한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는 그 할머니들의
뜻을 이어서 2012년 5월로 서울 마포에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을 건립하는데요. 이 과정에도 또 상처가 할머니에게 주어집니다. 원래는 마포가 아니라 서대문에 있는 독립공원의 부지였어요. 근데 그곳에 세우려고 했더니 기자회견을 합니다. 광복회가. 요런 일. 순국성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일본에게 우승거리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래서 김원옥 할머니가 일본 우익들에게 썼던 이야기를 우리 한국에 그것도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에게서 들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대성통곡이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도 세워졌지만 그 첫 번째 첫차 수요 시위가 되는 2011년 12월 14일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라고 세워진 평화비가 지금 굉장히 아픈 모습으로 되어 있죠. 이런 활동 끝에 세계가 피해자를 명목으로 침송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에요. 국경 없는 기자회와 AFP 통신이 김복동 할머니를 이와 같은 세계적인 백인의 영웅과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운 세계 백인의 영웅의 김복동 할머니를 선정해서 책자에 실습니다. 그리고 세계 대포합니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 할머니가 이 박수를 듣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방관을 좀 하고 있었더니 정부가 아주 그냥 적극적인 행위를 딱 한 번 한 것이 이런 행위를 해버립니다. 사실은 피해자들이 저 역사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우리 정부가 뭐하고 있었느냐 뒤침지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서 살짝 숨어서 정대협이 뭐하지? 미국에 가서 미국 정부를 만나죠. 그럼 그 2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미 국무부 사람을 만나서 쟤네가 와서 뭐라고 그래. 유엔을 가죠. 그럼 우리가 북에 국가 만나서 뭔 얘기를 하나 감시하고 일본을 가도 공안이 나타나서 사찰하고 막 뒷짐만 치고 내가 적극적인 방해 행위를 했죠. 근데 가장 적극적인 행위를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 김복동 할머니 했더만 아니 딱 여자라고 해서 여자가 대통령 돼서 좀 잘할 줄 알고 문제 해결하라 해라 했더니 차라리 가만히 있지 왜 나서서 이런 일을 만드느냐 했던 것이 바로 2015 한일합의였죠. 한번 보셔요. 2015 한일합의에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이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제기하지 않겠다. 소녀상 철거 위해 노력하겠다. 이게 한국 정부가 약속한 거예요. 아베 합의 이후에 바른 것이에요.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를 말하지 않겠다. 내 입으로 털 것만큼도 사죄할 생각이 없다.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비방 중상이다. 여성을 강제 면역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게 2015 한일합의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게 지금 3월 16일에 나타납니다. 사주도 비슷해요. 기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 인식에 관한, 그동안의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지금 제가 앞에 부정당하는 역사 계속 얘기했죠. 지금 일본 정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가장 최근에 아베가 얘기했던 위안부 문제는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라고 했던 말 그거는 내각결의로 채택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즉 내각결의로 채택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똑같은 게 봅니다. 2015 한일합의 이후에 이거는 2015 한일합의 이후에 이게 똑같은 증상입니다. 가장 먼저 빼도 박도 못하게 미국이 환영을 하고 딱 모습하기 시작합니다. 2015 한일합의는 미군에게 군사적 개입의 문을 열어줬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가장 첫 번째 목표입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미 국무부에서 2015 한일합의는 한미일 3국의 동맹을 강화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이게 미국 정부 입장이에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적극 환영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3월 16일 이후 보세요. 국민은 참담해서 길거리로 터져나와서 절규하고 있는데 대승적 결단입니다. 강자와 약자 간의 문제가 아닌데 박진이 얘기한 겁니다. 피해자를 약자로 누가 무슨 강자의 위치에 가해자를 둡니까 그죠? 그리고 미 바이든이 밤중에 미국에서는 방출인데 성명을 발표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왜
그 내러티브를 알려주고 있어요.